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되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위에 올라가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은 이제 열왕기 하에 접어들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어둠이 짙어갈 때 국운이 기울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동화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때 그때 홀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보낸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존 쿠폰을 주시려나 그보다 조금 더 좋은 겁니다. 엘리사는 졸지에 엘리야에게 캐스팅된 인물입니다. 이름이 비슷하니까 형제가 아닐까 부자지간인가 상관없이 엘리야에게 발탁된 인물입니다. 졸지에 캐스팅되어서 그것도 멸망해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 사역했던 인물이 엘리사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너무 힘들었겠다. 상황이 받쳐줘야 하는데 운이 따라줘야 할 텐데 그런데 상황이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사가 행한 일들은 엘리사의 삶은 그 시대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팬데믹이 오니까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았지. 자기가 무슨 얼마나 왕족이고 귀족이고 아니면 자기만 오염되지 않는 어디에 하늘 위에 땅 아래 집을 파놓았길래 그래도 영향은 다 받는 거지. 어떻게 영향받지 않는 삶을 자기만 살 수 있어? 물론 맞습니다. 시대 정신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 영향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가능합니다. 한 가지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시대와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할 때 사랑하는 남녀의 약속과 우정의 이야기는 언제나 감동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향해서 엘리야에게 주어진 그 사랑의 이야기는 그냥 순해 보이거나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사랑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은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거였는데 그 기적은 기근으로 죽어가는 불쌍한 과부들을 살리는 기적이었습니다. 또 불쌍한 여인에게 아이를 갖게 하고 그 아이가 머리가 아파서 죽어갈 때 그 아이를 죽음에서 살리는 기적이었습니다. 물의 수질이 나빠서 여리고의 성에 작물들이 죽어가고 사람들의 생명이 시들어갑니다. 엘리사는 그 물에 소금을 던져 물의 토양을 바꾸고 생명을 살아나게 합니다. 전쟁 중에 이해관계로 인해서 그 전쟁으로 피폐해져 갈 때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 모든 일들의 특징은 그 시대와 별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근 중이었기 때문에 더 간절했고 불행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 진실했으며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어두워져가는 불신앙의 시대였기 때문에 더욱 빛이 났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이 약간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아, 설교구나. 그렇지. 팔뚝 굵은 사람이 더 잘 적고 다리 긴 사람이 빨리 걷는다는 얘기겠지. 말씀대로 살아서 뭐 세상을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점점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가는.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좀 방골 기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자라면서 늘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나는 길들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이게 이런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감동받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서 자라고 또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도 저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꽁 잡는 건 매라는데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냥 그런 사람이 철 같은 의지를 가진 사람이 있었고 왠지 퍼주고 퍼주고 강아지들이 참 신기하죠. 100번 꼬리를 흔들어도 지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강아지를 사랑하나 봐요. 그런 사람이 있게 마련이야. 그가 사랑을 하는 거지.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보면 답이 하나도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A 다음에는 B가 올 거야. 아니 인생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역순이고요. 그리고 역행이고 심은 대로 거둬지지 않아요. 인간의 삶은 인간의 정신세계는 인간의 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시대와 상관없는 사랑의 기적을 베풀었다. 마더 테레사라는 그런 종이 있었다. 그런 인종이 있어서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랑을 빈민가의 어머니로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갔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그런 사랑의 기적을 베풀었다. 그는 청출어람, 스승보다 엘리야보다 훨씬 뛰어난 자의식을 가진 건강하고 자존감이 높으며 아주 뛰어난 탁월한 사람일 거야. 여러분, 이 말에는 일단 엘리야가 동의가 어려울 거예요. 엘리야가 만만해요? 엘리야가 내가 만만하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3년 가뭄을 뚫고 비를 부르는 이 아주 옛날에 버틀 랭카스터라는 헐리우드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가 주연한 영화 중에 비를 부르는 사나이라는 영화가 있죠.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 왕의 마차에 앞서서 비를 뚫고 달리는 앞서 달리는 풍우나였습니다. 또 갈멜산에서 850명의 선지자들과 그 적대적인 사람들과 혼자 맞짱을 뜨는 여러분은 13대 1까지는 들어봤지만 850대 1을 맞짱을 뜬 바람의 파이터였습니다.
그는 대중 앞에만 서면 훨훨 나르고 역량을 발휘하는 엔터테이너요. 카리스마의 지존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엘리사가 능가할 수 있을까? 굉장한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 열왕기하는 엘리사 행전이라고 불러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제가 묵상집 복음인에서 서술한 대로 이 엘리사는 부잣집 출신은 맞아요. 소 20결이를 이렇게 쫙 풀어놓고 소가 경작하게 하고 뒤에서 저우선 옷 입고 이 뒷짐을 찍어 워워 하던 부잣집 아들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그는 아주 섬세하고 예민한 사람이고 그리고 완벽주의자로 보입니다. 이 엘리야하고는 출생이 달라요. 엘리야는 무명의 시골에서 거칠게 자란 자수성가형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혼자였어요. 그가 외롭고 고독했다는 의미만을 뜻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합 왕 앞에 나타날 때도 혼자였고요. 호렙산에 갈 때도 혼자였고 갈멜산의 대결에서도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달라요. 부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니요. 엘리사는 항상 종을 데리고 사환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저는 어릴 때 성경을 읽으며 엘리사라는 이름보다 그의 종 게하시라는 이름을 먼저 알았어요.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게하시? 게하시? 그래서 그는 아마 폐쇄적인 성격을 가진 것 같아요. 저는 그 엘리사의 성격을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1대1로 만나서 오래 얘기하는 거 저는 그렇게 편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막 에너지가 생기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마구마구 뺏겨요.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한마음교회 초기에 저희 교회 어느 은행 대표로 계신 분 교회를 안 나왔어요. 가끔 나오긴 하는데 믿음이 없으시고 그 부인은 중고등부 교사도 하시고 정말 열심히 있는 분인데 어느 날 저에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남편 세례받기 위해서 20년간 기도해왔는데 지금 이제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여인이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엘리사를 패러디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세례 교육을 해주시고요. 당연히 하면 되죠. 그랬더니 근데 그 사람이 세례 교육을 안 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줘? 평양감사도 자기가 그랬더니 그러니까 목사님 이번에 한 번만 예외적으로 저희 집에 와서 왕진 교육을 해주십시오. 제가 초원의 집 드라마를 보면 이 왕진 가는 의사 얘기를 본 적은 있는데 왕진 세례 교육은 근데 어떡하겠어요? 해야지. 그래서 왕진 세례 교육을 크론백으로 갔거든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노트하고 펜을 조심조심 와서 남편 앞에 굉장히 그 어려워 보이세요. 근엄하고 아는 것도 많으시고요. 그래가지고 리더이고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펜하고 노트를 성경책 갖다 놓더니 2층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 저는 그럴 때 마음이 편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좋네요. 이제 한 시간 자고 있으면요 다 돼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요. 이 잔을 빨리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지금까지 생각이 안 나요.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인가 마쳤어요. 그리고 그분은 세례를 받으셨고 교회를 드문드문 나오셨는데 여전히 저하고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안 해봤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귀임을 하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저보고 우리 남편을 만나서 이제 목사님 헤어지니까 만나서 같이 식사를 좀 하시면서 기를 좀 잔뜩 넣어주시라는 거야. 제가 엘리야도 아니고 그래서 좀 부담은 되는데 네, 그렇게 해야죠. 그랬더니 저는 내외간에 만난 줄 알았어요. 자기는 빠지겠대요. 하고 저하고 둘이 붙여준 거예요.
헬무트 슈미트인지 누군가 뭐 왔다 갔다는 프랑크푸르트 시내에 작센하우젠 쪽에 유명한 이태리 레스토랑이 있는데 이태리 레스토랑으로 드실게 식탁이 좁아요. 딱 붙어서 앉아 있게 돼 있는데 거기를 저하고 둘이 풀코스로 예약을 해놨어요. 3시간 동안 먹는 풀코스예요. 하나 나오고 그 다음 거 나오는데 30분 있다 나와요. 저는 죽기를 자청하던 엘리야의 마음을 거기서 체감할 수 있었어요. 그분도 말이 없으시고. 그래서 아니 날씨 얘기를 3시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그분도 무한하니까 목사님 와인 한 잔 드시나요? 아니요. 할 얘기가 3시간 동안 허리도 아프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게하시를 데리고 다녀요. 수넴 여인에게도 게하시를 통해서 얘기하고 아람 왕에게도 나아만에게도 다 게하시는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결단이 거침없었던 엘리야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엘리야는 뭐 시냇가가 마르니까 또 사르밧으로 가고 뭐 전혀 거침이 없습니다. 푸어나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가 자기를 발탁할 때 나를 따라가자 그러는데 그게 힘들었어요. 그 말이 힘들었어요. 부모하고 좀 정리할 것도 있고요. 저는 정리할 게 많아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화를 불같이 내면서 옷을 확 집어던지더니 그러려면 차라리 소들하고 집에 있으라.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하는 거야.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 그래도 정리하고 엘리야를 따르는데 엘리야와 헤어질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아 뭐 저기까지 가 여기서 헤어지지 그럴 때도 엘리사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까? 아니요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요. 그러다가 엘리야가 떠나갈 때도 엘리사는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합니다.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아마 나를 두고 왜 떠나가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 같아요. 그만큼 내면적으로 작았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그 마음 안에서 쓴물이 올라오는 엘리사가 이 물을 고치는 기적을 많이 일으켰다는 것은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물은 마음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의 인생에서 쓴물이 많이 올라오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쓴 물을 단물로 거치는 기적을 잘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그 앞장에 나오죠. 엘리사가 처음 부르심을 받고 이제 길을 가는데 베델이라는 도시를 베델은 야곱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조롱의 도시라는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아주 불신앙과 그리고 이 별로 문화가 좋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엘리사가 지나가는데 엘리사가 부유한 집안 출신이지만 이 머리숱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별 쓸모는 없지만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게 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지나가는데 이 동네 건달들이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만 쓴물이 올라오는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그들을 저주합니다. 그랬더니 곰이 나타나서 그 건달들을 찢었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 있는 마음의 쓴물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놀라운 것은 뭔 줄 압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자 하는 선물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엘리사가 자기의 기질과 운명에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인생을 뭐라고 불러요? 세상적으로는 기구한 운명입니다. 자기의 은사와 재능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것은 은혜입니다. 쓴물이 올라오는 인생이 단물을 내는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부르심은 우리를 아프리카 선교사 시키고 우리를 힘든 일 시키고 집 팔아서 헌금하고 그게 부르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쓴물 나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서니까 단물 내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질이 좋지 못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필요한 거예요.
엘리사는 그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나서부터 바로 그를 통해서 기적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를 더 힘들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셨습니다. 마음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내시고 생명이 살 수 없는 토양을 생명이 살아나는 토양으로 바꾸신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심에 순종하면 기적의 도구가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요, 힘들고 힘든, 아주 고단하고 이제는 그만 쉬고 싶어, 예, 그런 고통과 아픔의 세월이 아니고 사랑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오라고는 시대의 상황과도 상관없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그렇게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운명의 이야기를 쓰는데 이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기적의 특징은 세상이 구하고 찾는 기적과는 달랐어요. 세 가지 면에서 달랐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필요를 채우는 기적과 생명을 살리는 기적.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은 여리고의 물을 깨끗하게 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여리고는 해발보다 낮은 곳에 있는 지하도시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진입로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황폐화시키시고 그걸 다시 건축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여리고성은 저주의 상징이 됐고 물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양이 나빠져 있었던 거죠. 말씀드린 대로 엘리사는 그 수지를 바꿔놨습니다. 소금을 뿌려서 기도하고 토양을 바꿔놨어요. 생명이 거기에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 생수의 강에 비유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흐를 때에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의 두 번째 기적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그 생도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고 과부가 생겼습니다. 그 아이가 하나 있는데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빚을 갚기 위해서 종으로 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가 엘리사에게 와서 호소하는 거죠. 우리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게. 그때 하나님은 The Hidden God, 숨어있는 하나님처럼 가만히 보고 계십니다. 엘리사에게 위임을 해주십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할까?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었더니 기름 한 병 있대요. 기름 한 병. 기름 한 병 갖고 택도 없죠. 그때 엘리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빈들과 광야에서 예수님이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인 것처럼. 루이스는 이것을 순방향 기적이라고 말하죠. 초고속 카메라를 촥 돌려서 이 자연의 생성 과정을 하나님께서 압축시켜서 보여주실 때 하나님은 5,000명 아니라 5만 명도 먹일 수 있다고, 백신 하나가 수십억의 인류에게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주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엘리사는 병이란 병은 다 갖다가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보려구나. 그래서 기름을 다 부어보니까 기름이 계속 부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이제 더 이상 부을 병이 없다고 그걸 가서 팔아봐라. 팔으니까 아이를 구할 수 있는, 빚을 갚을 수 있는 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 기적은 뭐냐면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기름이 필요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오른 전셋값을 메우려면요, 예? 그리고 나중에 노후가 보장되려면요, 자녀에게 안정된 삶을 올려주려면요, 들기름과 그리고 참기름을 얼마나 팔아서 얼마나 병에다 채워야, 몇 갈론을 몇 톤을 채워야 여러분의 필요가 채워질까요? 아마 채워지지 않을 거예요.
기름 팔아갖고 그거 못해요. 그러나 말이죠. 한 생명을 살리는 데 필요한 것만큼은요 충분히 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랑 이야기. 환경이 어렵다고요? 마음에서 쓴물이 올라온다고요? 아니죠.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필요를 채우는 기적은 할 수 없었지만 생명을 살리는 기적은 할 수 있었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종으로 팔릴 아들을 다시 찾아올 만큼의 기름이면 생명은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쓰임받습니다. 두 번째 그의 기적 이야기가 세상과 다른 것은 같이 읽을까요? 살아나는 기적과 살리는 기적. 엘리사의 예언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수넴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 아이를 갖게 됐는데 그래서 너무 기뻤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엄마 머리가 아파 그러더니 힘들어하더니 죽게 된 거예요. 당시에 무슨 CT를 찍을 수가 있겠어요? MRT를 찍을 수가 있었겠어요? 아이가 죽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그럴 리가 없어. 이 아이가 죽지 않았을 거야. 아마 살아나요. 혼절을 했을 거야. 그리고 엘리사에게 데리고 갑니다. 아이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요. 그런데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뭐였을까요? 뭐를 했을까요? 살아나라. 살아날지어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되나요? 그거 안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죠? 원망하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사에게 가서 이 수넴 여인이 한 것은 그거였어요. 내가 언제 아이 갖고 싶다고 그랬나요? 아니 내가 언제 아이 낳을 수 있다고 그랬나요? 그런데 나에게 아이 낳을 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아이를 낳았는데 데려가셨잖아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네. 원망하는 거죠.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아나는 거 보셨습니까? 그래서는 살아나지가 않는 거예요. 모두가 질병에서 헤어나고 죽음에서 벗어나고 살아나기를 바라지만 그 기적을 바라지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원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더라면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수십 년 전의 이야기 한정현 목사님이라는 젊은 목사님이 아이가 5살짜리 대구 신천동 밑에 지하도에 내려가는데 옆에 횡단보도 작게 있고 터널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보여요. 근데 아이가 앞에 가고 부모가 뒤에 가고 근데 아이가 뛰어가다가 횡단보도 좁거든요. 지하도 찻길로 내려갔어요. 올라와야 돼. 근데 8톤 트럭이 샥 지나오면서 그 아이를 그냥 치웠습니다. 아버지가 부모가 눈앞에서 그걸 본 거예요. 아이의 장이 다 터져나오고 몸이 거의 다 깨지다시피 한 아이를 손으로 집어넣어서 그걸 안고 4km를 그 파티마 병원까지 4km를 뛰었대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였어요. 그 아이를 이제 눈이 막 내리는데 화장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계속 우는 거예요. 울면서 하는 얘기가 브레이크만 밟았어도 그 얘기를 계속 하는 얘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정말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너무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나는 기적을 원하지만 할 수가 없고요. 브레이크만 밟았더라도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가면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후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않았어야 돼 라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는 살아나지 않아요. 엘리사는 어떻게 했나요? 엘리사는 그 아이에게 자기의 몸을 얻습니다. 눈을, 입을, 손을 그 죽은 아이에 맞춰. 그 얘기는 뭐냐면요. 부정해지는 것이다. 구약성경에서 죽음을 가까이 하면 부정해진다고 그렇게 알려졌어요. 그는 자신이 죽은 시체와 동일시하면서 부정해지면서
자기를 거기에다가 던져넣는 것입니다. 마치 여리고의 물에 샘에 소금을 던져넣듯이 자기를 던져넣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살리는 행위입니다. 살리는 기적을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차이가 있습니다. 살리는 사람은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살리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아요. 살아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자기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원망하는데 살리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자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정함을 자초하면서 그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를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드릴 때, 우리가 살리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기적의 사랑 이야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는 살아나지는 못할지 몰라도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그가 보여주는 기적의 이야기가 세상과 다른 것은 같이 읽을까요? 잠재우는 기적과 깨우는 기적. 세상은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통증 없는 삶을 누리자고 합니다.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나서 고통 없는 세상을 누리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병원에도 보면 통증의학과들이 많아요. 아마 마취과나 일반 내과나 이런 데서 통증의학으로 이렇게 개업하는 일들이 많은가 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통증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꿈꾸는 기적은 잠재우는 기적이에요. 통증을 잠재우는 거예요. 고통이 너무 많고 마음에 중압감이 생기고 번아웃이 되니까 우리 집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세로토닌을 약간 처방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약간 기분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중압감에 이 스트레스로부터 나를 잠깐 잊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경을 조금 잠재워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신경 안정제, 수면제, 그리고 고통을 잊는 프로포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렵고 힘든 세상 잠깐 잊고 마취되고 뭔가에 도피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깨워주십니다.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 깨어 일어나라. 주께서 내게 비추시느니라. 현실에 깨어나고 아름다운 말씀에 깨어나고 미래의 사명에 깨어나고 그런데도 힘들고 더 힘들고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갔더니 또 깨어나라고 그러면서 더 힘들게 만들어.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그 안에서 각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레벨업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적이란 말씀으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깨어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유럽과 디아스포라와 우리 조국의 모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생각했어요. 우리 저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제자의 삶을 살고 선교의 꿈을 꿈고 그래봐야 N분의 1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플랫폼이 되고 기준이 되는 은혜를 주셨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디아스포라의 플랫폼입니다. 주님 우리는 300개를 견인해가는 로코모티브 기관차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깨어 있겠습니다. 엘리사는 그 시대와 이스라엘을 깨우는 기적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기질적으로 그는 피해자였지만 그러나 그는 부르심받고 치료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며 치유합니다. 그가 행하는 일은 기름병을 모아놓는 일이었지만 그것은 살리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나가는 이야기, 번아웃에서 소진에서 회복으로 나가는 이야기, 스스로 망하는 자멸에서 생명으로 나가는 이야기, 세상의 마취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으로 나아가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하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사랑 이야기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질과는 다른 운명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필요를 채우는 일에서 우리가 필요 채우기 위해서 여기까지 흘러온 것이 아니라
살리는 기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떠나면 도취에, 도처에, 마취제, 수면제, 안정제밖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안정제들을, 수면제들을 집어던지고 우리로 깨어서 건강하게 주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하신 기적 같은 은혜를 감사하고 높여드리고 우리가 어느새 그런 치유받았던 날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가 쓰임 받겠습니다. 살리는 자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깨어 있겠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이, 그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응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양육반이 시작되고 또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 예배를 준비하고 부산하고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여기저기 많이 쓰이고 순간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에게 영성이 있는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살리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좋은 소식을 선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하나님께서 호연지기를 주십니다. 너의 길을 계속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헛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만나고 복음불패, 복음만리, 주님과 함께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응답하면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반드시 살려서 하나님 앞에 복음의 길을 계승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